대한민국 1호 유기농 농부를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왔습니다. 아, 어디 있지? 오, 이쪽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입구가 아래로 내려가는 터널이네요? 오, 신기하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수상쩍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닐하우스 농장. 안으로 들어가면 비밀의 정원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야, 이 안에는 숲이에요, 숲. 꽃과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다니. 향도 너무 좋고요. 파릇파릇 생기 넘치는 꽃과 나무. 이곳은 대한민국 1호 유기농 농부의 열대과일 농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만났다. 제가 찾고 있는 분이 그 유기농 재배로 대한민국 1호가 되신 분이신데 혹시 맞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남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찾았다! 국내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안승환 대표입니다. 농장의 역사는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간판에서도 한눈에 느껴지는데요. 인증 순서에 따라 기재된 일련 번호 아래에는 이렇게 인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채소와 열대 작물을 재배 중인 안승환 대표. 아, 요거는 톤더렌사 레몬이라 해가지고 시중에 왕레몬이라 그러거든요. 요거 하나가 큰 거는 뭐 1.5kg까지 가는 게 있어요. 어른 손바닥 크기의 왕레몬. 크기가 큰 만큼 맛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좀 길쭉하게 생긴 게 아직 덜 자란 뭐. 이렇게 엄지손 이렇게 봐요. 여기요. 엄지손가락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손가락 네.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핑거 라임이라 그래. 근데 요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캐비어 라임이라 그러거든. 어? 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어머! 이거 나오잖아. 야, 이거 알이 진짜 캐비어 같다. 캐비어를 쏙 빼닮은 알갱이들이 신기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색의 핑거라임은 뛰어난 향과 톡톡 튀는 식감으로 고급 식재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라임 좋아요? 지금 이게 다 자란 라임이에요? 너무 익었죠? 너무 익었구나. 오, 진짜. 자, 한 방에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요? 완숙되어져 있는 라임. 보기만 해도 강렬한 신맛이 느껴지는데요. 거침없이 베어문 한 입. 신맛 제대로 경험했네요. 근데 보통 다른 농장에 가면 예. 씻어서 먹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예. 해야 되는데 예. 깨끗이 씻지 않아도 되나 봐요. 아, 여기는 우선 농약도 안 주고 다른 저희 여러 가지 이제 합성 세제를 전혀 주지를 않으니까 사방에 요 같은 각종 해충들의 천적들이 있어요. 그 천적들이 와서 또 그 해충을 잡아먹고. 이게 저거요. 깍지무당벌레. 깍지벌레 잡아먹는 거. 농약 대신 활용하는 농장의 천적은 또 있었습니다. 모자라 새들. 사람들 움직이 이랬는데 아니면 저 바로 새들인데요. 농약과 화학 비료가 없는 대신 친환경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덕분에 이곳은 새로운 식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기 새들의 출생 신고가 반갑기만 하다는 주인공. 1980년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한 40년 차 농사꾼 안승환 대표의 유기농업 기술은 바로 자연에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애가 발효가 되면은 얘와 거의 비슷한 성분들이 이제 또 올라가니까 다른 거 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죠, 이게. 자연물과 유기농업 자재만으로 건강한 토양을 쭉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미생물제거든. 미생물제라 이렇게 놔두면 보통 약간 이게 곰팡이가 돼요, 이렇게. 유기농 농장에서는 이렇게 공시된 자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덕분에 건강한 땅에서만 볼 수 있다는 지렁이도 한 식구가 되었다는데요. 유기농 농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저희 가족들이 채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채식을 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는 그러한 농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친환경 농업이죠. 허영마입니다. 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방문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인증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사후 관리라 그래가지고 법과 규정대로 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은 갱신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농 인증은 민간기관에서 엄격한 기준 아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잔류농약 검사에서만 무려 464가지 성분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1995년 첫 인증 이후 현재까지 깐깐하고 꼼꼼한 인증 과정을 통과 중인 주인공. 친환경에 대한 철학과 고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포도도 그렇게 재배했는데 수확해서 팔라 그러니까 때깔이 안 좋아. 그래서 하나도 못 팔았어요. 어쨌든 그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그때 당시 한번 주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링거병에 담아서 판매한 포도주스는 당도가 높아서 맛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절찬리 판매된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본격적인 유기농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향한 주인공. 3년간 거주하며 눈여겨본 열대과일을 귀국 후 지금까지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시행착오와 거듭된 실패에도 묵묵히 이어나간 작물 연구가 지금은 대한민국 1호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 문화를 하는 게 이상하게 그게 취미가 돼버렸어요. 남들이 안 한 그런 네. 무언가의 새로운 거를 계속 창조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우리 가족들한테 말을 듣지. 이제는 돈 되는 거 하라고. 아빠 어디가요? 들어와, 들어와. 아빠, 구아빠 나와요? 와야지, 우리가. 친구가 구아빠 사고. 왔는데 베트남 사람이 13년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여기는 베트남 사람 있다고 내가 심심하니까 데려와서 같이 놀다가 여기 아빠 아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지나가 돌아가면 전에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아 아빠 없으니까 아빠라고 그래 그때부터 아빠라고 불렀어요. 한때 농장 직원에서 이제는 딸이 되었다는 사랑 씨. 그거는 아직 안 했었는데. 사랑 씨는 이렇게 농사 기술도 배우고 고향에서 맛보던 과일도 얻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익은 거 있다 이거 어떻게 돼? 어떤 거? 베트남 사람이 좋아해서 아빠 도와주면서 이거 팔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나중에 봐요. 네. 구아바로 전하는 아버지의 사랑 훈훈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꽃맛 보시려고. 꽃맛? 이디빌 플라우라 그래가지고 네. 유럽에는 250여 종, 일본에는 150여 종,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70여 종의 식용꽃이 있어요. 안승환 대표는 국내에 처음으로 식용꽃을 소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농장에서 갓 딴 식용꽃도 먹어보는데요. 아니, 식감은 사각사각한데 은근히 다네요. 신맛의 꽃이 있고 네. 매운맛의 꽃이 있고. 매워요? 네. 식용꽃은 물에 씻으면 꽃잎의 형태가 망가져 꼭 유기농으로 생산해야 한다는데요. 그에게는 아직 앞으로 남은 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나무 많이 죽였어요. 뭐 근데 이거를 내가 제 손에 봤다 아니면은 이걸 해가지고 또 뭐였다 이렇게 이런 계산적으로 하면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그런 음식 같이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농산물, 차별한 농산물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농가 입이 즐거운 대한민국 1호 유기농 농부의 농장 건강한 먹을거리를 향한 주인공의 꿈을 응원합니다.